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6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개장 전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매우 양호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1.95% 상승, 나스닥 2.59% 상승, 반도체 지수는 4.40% 상승입니다. 독일은 1.98% 상승. 자, 아시아권도 양호한 모습으로 전일 마감됐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도 박스권 이제 상단 쪽으로 가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니케이는 전고점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 시현한 상황입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20일, 60일에 저항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제 나스닥은 신고가 인근까지 강하게 랠리하는 모습. 반도체 지수는 전고점도 돌파한 모습이거든요. 아, 유로존도 상당히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경제 봉쇄 조치 우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 미국의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 상승, 애플이 3%대 상승, 테슬라도 3%대 상승, 넷플릭스 3%대 상승, 퀄컴은 12%대 상승입니다. 자, 니콜라도 8%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대 상승,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2.7% 상승, JP모간 4%, 보잉도 3.9%로 상당히 전일 미국 시장 강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만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절히 그러한 부분들 조금 견제될 것이다 라는 안도감도 현재 같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상당히 양호하게 강세 보이면서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 오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코스닥도 60일까지 돌파 시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1조 1,4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은 4,800억 매수. 코스닥도 외국인 2,700억 매수. 기관은 1,669억 매수. 자, 선물도 외국인이 수량으로 따지자면 14,000개 정도 매수하다가 결국은 만 개 정도로 축소는 됐습니다만 다시 누적으로 보시면 12월물 만기약으로 상승으로 베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미국도 아주 강하게 V자 급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랠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에 강세 보였던 섹터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대 이상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상당히 급등락했던 그린뉴딜,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소식에 그린뉴딜 폭락했었는데 다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전일에 낙폭 많이 만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는 5G 섹터는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해야 좋은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래서 골고른 상승 앤드 기존의 언택트와 강세를 보이던 2차전지 이런 쪽도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럼 세부 종목들 가볍게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삼성전자가 6만원대 다시 돌파.
전일 외국인 역대급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이번에 6만 1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6만 1000원대 돌파 시도 넣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사들어오는 물량이 아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보셨다시피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렇게 사들어왔는데 오늘 대본에 매도 나온다고요? 그럴 확률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도 86,000원권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4거래일째 기관 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2거래일째 매수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추세 돌파 시도 넣는 그런 상황이고 크게 오른 바 없습니다. 거의 횡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니까요.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여러분들 관심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닥터케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제약을 편입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모양이 가장 하락하던 추세를 가장 먼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관심을 저는 가진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편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셀트리온은 27만 5천원권역인 여기 60일 120일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9만 5천원 10만원대 아직까지 저항의 점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 시도 넣는지 여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말씀드렸는데 자 분사 소식도 있고 있는데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를 해 들어옵니다. 자 LG와 상당히 이제 추세 다시 전환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를 했습니다. 주가가 훨씬 더 양호한 완전 상승 추세로 돌려냈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현대차와의 협업관계 다시 한번 더 이슈화 되면서 삼성 SDI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눌려준다면 삼성 SDI를 2차전지에서는 조금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첨보와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양호하게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추세를 다시 조금 돌려내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좀 고점 부위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택트의 최강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특히 네이버 여기 60일선 30만 6천원대를 돌파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비교적 고점 부위지만 주가 모양 양호하고요. CGN도 다시 강하게 전일 상승하면서 30만원대 저항 과연 돌파할 것인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도 다시 양호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현대 위아도 편입했다. 현대 위아 탄탄하게 받쳐놨고요. 3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3세 경영으로 이제 돌입하면서 현대 글로비스에 관한 부분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일 지지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G도 가볍게 챙겨보자면 상당히 급락했고요.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편입하기에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적절히 분할 매수해 들어간다면 저가 매수 접근도 가능한 구간인데 5G가 최근에는 조금 약세 흐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참고로 하시고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장 전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미국 시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급반등, V자 급반등이 나오면서 동시에 전 세계 시장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강하게 한 번 더 추가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좀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 됐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신다면 Thank you very much.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아침 8시 50분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